구석기인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우선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죠? 책에서만 보던 옷을 직접 입어보니 기분도 좋고 생생함도 더하고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에는 그래요? 왠지 옛날에 비나기 시대에는 어떻게 살까 정도로 좀 얇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체험에 들어가 볼까요? 사냥부터 채집까지 원시시대의 생존 필수품 석기를 만들 시간. 작은 돌을 이용해 커다란 돌을 쪼개고 갈라내 나만의 석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자랐나 봐요. 누가? 구석기 시대 제가 굉장히 편리해 준 것 같아요. 구석기인들의 힘듦이 굉장히 느껴지는군요. 지금 선사시대나 역사 전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원시인이라면 꼭 익혀야 할 기술, 바로 사냥이겠죠. 연습도 실전처럼 온몸의 신경을 창에 집중해 힘껏 던져봅니다. 원시인들이 사냥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고 처음에 쉬워 보였는데 해보니까 어려웠어요. 원시인들이 어떻게 창으로 동물들을 사냥했는지 알게 돼서 놀랐고 신기했어요. 생존 기술뿐 아니라 가죽을 이용한 공예품도 만들어봐야겠죠.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손도 바빠집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화창한 날 나와서 같이 아이들하고 만들고 활동하고 그러니까요. 애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책이나 이런 거 봤던 것보다 실제로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기억이 더 오래 남을 것 같고요. 나중에서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몸에 꼭 맞게 가죽을 자르고 그 위에 무늬를 더하니 나만을 위한 원시시대 패션 완성! 구석기 의상을 입고 런웨이를 활보하는 멋진 아이들. 마치 모델 같은데요. 16회 연천 구석기 축제는 세계 각지에서 구석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리는 저희 연천 구석기 축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갑자기 나뭇가지 채집에 나선 아이들. 단단한 나뭇가지로 중심 삼각대를 세우고 얇은 가지를 이용해 옆 벽면을 촘촘히 세워주는데요. 바쁘다 바빠. 나뭇가지로 막집을 짓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내 집 마련이 쉽진 않죠. 어렵다 어려워. 진짜 막집은 이거보다 좀 더 클 것 같아요. 친환경적이에요. 친환경적이에요. 쫓긴 하지만 가리고는 없어. 한번 들어와보세요. 집을 처음 지어보니까 뭔가 흥미롭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어요. 그냥 막 지었는데도 이렇게 아늑하고 좋아서 옛날에는 진짜 움직이기도 편했을 것 같아요. 아늑한 집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문패를 달 시간. 나무와 목공풀을 이용해 이름을 새기고 집 위에 걸어주니 고생 끝에 얻은 우리 집 완성입니다. 남다른 체험으로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만나본 시간. 오늘 시작